막 이러고 있는 청년보다 할 수 있어! 이놈이 훨씬 낫습니다. 제가 앞에 서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어! 외쳤더니 우리 와이프가 나 따라왔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삽니다. 한번 큰 소리 치고 사는 놈이요, 훨씬 멋있는 거예요. 낚였어. 여러분,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은요, 진짜 큰 소리 치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 꼭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획득하길 바랍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회복되는 건 뭐겠어요? 나눈 거예요. 옆에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나누라. 여러분,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나누면 됩니다. 예전에는 저는 말단 사원일 때는 내 전문직이 있어서 딱 그걸 잡고 있으면 안 잘릴 줄 알고 그것만 잡았어요. 무식한 방법, 무식한 인간. 그거 줘버리면 다른 것이 옵니다. 그런데 그걸 잡고 있으면 그 일만 합니다. 훨씬 바보스러움이요. 놔버리면 돼요. 그거 같이 나누자, 같이 살자.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요, 왜 같은 벽을 쌓고 대학부를 가느니 청년부를 가느니 싸워야 됩니까?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렇죠? 같이 하면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나누지 못해요. 나만, 나만, 나만.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 하는 것이다? 살리는 것이다. 그게 원단 메시지 잡았으면 선포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나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할 만큼 나눌 것이 있을 만큼 사세요. 오늘 이렇게 살았더니 나 진짜 행복하더라. 내가 진짜 거기서 자유했더니 마셔도 신나고 안 마셔도 신나더라. 이렇게 사세요. 그럼 나눠야 돼요. 그래서 뭐 해라? 선포하라 먼저. 한 번만이라도 난 그리스도를 선포해보겠다. 답을 내리세요. 두 번째 뭐 해라? 준비하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준비했어요. 준비했다는 말은 뭐죠? 내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뭐 했다?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설정하고 가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문 밖에 나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떻게 충만한지, 내 상태가 어떤지 준비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준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준비하는 것은 응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해라? 액션. 행동해라. 우리 목사님 요즘 봐, 자꾸 말하는 게 뭐예요? 움직여라. 움직여봐라. 청년이 교회를 움직이게 만들어라. 오늘 4부 예배 때요, 난 4부 예배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 처음 봤어. 한 55분 정도 되면 사실 끝날 멘트였거든요. 그런데 더 거기서 한 10분간 떠들으시더라고. 아, 청년이여 일어나라! 흑암이구나. 움직여봅시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임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자, 오늘 말씀에 소녀시대 원더걸스라 그랬는데, 소녀시대 원더걸스만 오면 남자들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누구? 현빈. 현빈 1억입니다. 원더걸스 3천만 원입니다. 10분에. 자, 여러분, 뭐? 누구? 누구? 누구 원하세요? 남자는? 현빈? 원빈? 현빈? 예? 아, 조인성 8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행사 하나 하려 하면 왔다 가는데 8천 원. 나머지 건 다 또 한 2천 들어서 1억 정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화이팅! 300명인데, 1억이면 한 사람당 330만 원씩. 자. 화이팅! 그걸 두 번 하라 그랬어요. 야,
야, 나 머리 좋지 않아요? 나 이 계산 돌아가고 있어, 지금. 할렐루야. 자, 올해는 움직이는 청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소통되어지면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원리스예요. 우리가 소통되어지니까 원리스. 같은 곳을 보는 거예요.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소통됐으니까. 어딜 향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소통이야. 원리스란다. 지금부터요. 꼭 원리스의 포인트를 맞추세요. 왜? 사실은요. 다른 시간표입니다. 다른 시간표 속에 다 있어요. 시간표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제 말을 막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아듣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자기 스타일을 원하는 이렇게 조용히 학자 스타일을 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기엔 그렇잖아요. 오로지 뭐 다 뭐 오바라기를 대라고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표가 다 달라요. 한 마디만 들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고 지금 다 듣고 있는데도 갸웃거리고 있는 제가 가장 신경 쓰이는 표정이 뭐냐면 그 왜 약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이런 표정 있지 않습니까? 그 나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려면 고개를 숙여주세요, 제발. 내가 그분만 쳐다보게 되잖아, 자꾸. 시간표가 다릅니다.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네가 받은 응답 속에 있는 자도 자기가 응답 속에 있다고 느끼는 자도 뭐다? 아니다. 뭐 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오늘 여기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죠. 므낫세 지파 중에 반이란 소리입니다. 므낫세 반지파가 아니고 므낫세의 지파 중에 반이 이쪽 땅에 남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파가 먼저 땅을 받았어요. 먼저 뭘 받았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전쟁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다 대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응답을 받은 사람은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막 나 이렇게 잘 되고 너무 막 기쁘다고 막 하지요. 그러면 사실은 자기가 응답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또 막 상대적으로 안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 여기도 안 되어진다고 안 되어진다고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다? 실패하지 않은 것이다. 실패가 아니다. 아니다. 이 답을 그래 다른 시간표란 말이에요. 그러나 뭐 한 거예요? 결국은 같이 완성되는 거예요. 앞서고 뒤서고 없습니다. 사실 앞선 사람은 조금 뭐 해주면 돼요? 이해해주면 돼요. 조금 늦은 사람은요 굳이 비교해가지고 나는 없다 그러고 만날 필요 없다 그러고 안 만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같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 없어요. 그래서 절대 나를 실패했다. 이번 주에 내가 실패했다 간증하지 마세요. 나 이번 주 돌아보니까 난 너무 실패한 것 같아. 무슨 실패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실패입니까? 이번 주에 나는 돌아가서 봤더니 여러 번 깨졌는데 소망 가지고 나왔다 그러세요. 근데 목사님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번 깨졌는데 매번 소망이 어느 날 갔던 응답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걸 모른다. 들어주면 돼요. 다른 시간표다. 그 다른 시간표를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뭐다? 그래서 공유된 응답이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모든 것을요 이스라엘 전체가 공유했잖아요. 청년회가 같은 것을 보고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고 각자의 문화가 다르지만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응답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 안 남았다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김문재 장로님 오셨고 김우령 참모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꼭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라? 지금부터 원리스 되라. 그것을 위해서 원리스 되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처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원리스 되냐? 말씀에 순종해라.
여호수아여 내가 당신 말씀에 따르리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뭐 하는 거? 먼저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소통하면 된다니까. 가서 먼저 나누세요. 먼저 대화하시고 나의 자부심 가지시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두 번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 하면 된다? 리더자에게 순종해라. 바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장하고 여러분이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과장들도 많구나. 사내님들도 많고. 제가 한계가 대리였기 때문에 과장님은 되게 높은 줄 알아요. 여러분, 내 위에 상위 사역자, 상위에 있는 사람 하나를 내가 못 바꿔낸다. 뭐 하지 못해요? 성공하지 못해요.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뭘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이웨이는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기용할 것 같죠? 천만해요. 내 말 잘 듣는 사람은 무시합니다. 일은 잘하지만 껄끄는 애들이 있어요. 그 묘한 표현이죠. 일은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뭔가 잘하는데 이놈은 뭔가 껄끄러워. 그놈은 성공합니다. 그게요, 그게 묘해요. 내가 끌어오르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요. 너무 안 따르고 버릇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걸 잘 해놔요. 그게 뭐예요? 리더자에게 순종하는 마인드가 있으면 돼요. 꼭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 리더자들, 여기 교회에서는 누구예요? 우리 정은준 목사님 말씀에, 또 우경성 목사님 말씀에, 저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걸 어떻게? 그래,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 거기에 순종하자. 이해는 되지 않고 어쩔 때는 틀린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걸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대도하는 쪽지 나눠주면서 뭐 해라? 포럼 해라. 야, 우리 순장님 너무 착해요. 12시 우리 이번 주에 임원 수련회 있었잖아요. 120명 왔어요. 다 왔어요. 순장이 98명 중에 8명 빼고, 6명 빼고 다 왔어요. 12시에도 꾸역꾸역 오더라고. 와, 나 보고요. 나, 여러분 진짜 내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자주 듣기는 될 거예요. 잘 쓰진 않지만 자주는 듣게 되는데 눈물 나더라고, 눈물. 너무 감격스러워서 사실은. 그게요. 내 위에 있는 상위 사역자를 뭐 할 수 있을 만큼만 되면? 감동시킬 만큼만 되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요. 조금만. 이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뭐 해라? 그래서 그 리더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요거 조금 동기가 들어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나와서 내 동기는 아니라 성경 동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 당연히 하시겠지만 오늘 성경이 명령을 했다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가? 백성들이.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혹시 생각나시면 명령했으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입속에서 오경석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거기에 아주 하나만 더 못을 받겠습니다. 구준표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이제 겹친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얼굴 생각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기분이라도 좋게. 현빈은 안 되잖아.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구준표는 조금 얼굴 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준표 생각하고 기도는 내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어쩌면 될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조금만 그릇을